자장면 가격은 세대별로 기억하는 가격이 다르죠. 그 시대의 물가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. 지금 가격은 7,000원에 이릅니다. 사 먹는 사람은 좀 부담스럽고 파는 사람도 재료비 등 다른 물가가 오르면서 주말 장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.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의 한 중식당 메뉴판입니다.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은 6,000원이지만 다른 메뉴들의 가격은 이미 올랐습니다. 인근의 다른 가게들은 자장면 한 그릇을 7,000원에 팔거나 아예 주말 장사를 접었습니다. 올려야 되겠죠. 물가가 더 올라가. 한 인점 오고 오는 것 같은데 인건비 아끼는 수밖에 더 있어요. 처음 드시는데 뭐 다르면. 자장면을 비롯한 주요 외식 품목의 지난달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% 안팎으로 올랐습니다. 자장면 7,000원, 비빔밥 10,000원 시대에 소비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집니다.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외식을 하기도 어렵고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 마시고 놀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자취를 하는데 부모님께서 컵밥 한 박스씩 사주시기도 해요. 되게 더 싸니까 가성비 있는 데를 가거나 아니면 양을 많이 주거나 좀 싼 곳을 아무래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정부도 추석을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물가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.